마십시오. 진도 나간 것만. 제가 하는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뭐 제가 뭐 12년 동안 했으니까 늘 느끼는데요. 이것만 딱 보시면 충분하게 70점 뭐 훨씬 이상 나옵니다. 최저가 뭐 70, 한 50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 책만 가지고요. 한 뭐 10번까지 보신다라면요. 한 85점은 까단히 나옵니다. 까단히 나와야. 가시면 됩니다. 다들 뭐 지금 뭐 보니까 뭐 어렵다 어렵다 막 저거 외워야 되고 뭐 처음 뭐 낯선 행정법 용어들 보시고 하는데 어려워도 다 또 해내십니다. 그래 해도 매년 제가 배기 때문에 또 다들 합격을 다 하시대요. 어려워하면서 조민수 전 나쁜 새끼 하면서 욕을 막 해도 결국은 다 끝에는 다 합격하십니다. 그러니까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저를 욕을 해도 괜찮아요. 합격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변화되는 그런 식의 좀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증을 따신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요 시간들을 이겨내십시오. 요 과정을 딱 2개월만 딱 참아내시면 이번 추석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추석 가서 내 2층을 땄다 주위에 친구한테 보이시면 친구들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전부 다 따고 싶은데 욕심만 있지 다들 겁내시고 못하시는데 그런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증을 딱 따시면 굉장히 부러워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술자리 크게 하면 소울실 그런 식의 그 좀 멋진 돈 쓰임새도 예,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돈 떡이죠. 기분 좋게 써야 기분 좋잖습니까. 그 100만 원 써도 기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멋진 예, 그런 돈 쓰임이 되실 겁니다. 보세요. 자, 봅니다. 4번 주택 건설 기준. 요 편은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보시는데 1번 보시면요. 바닥 충격 성능음. 바닥 충격음 성능음. 바닥 충격음 성능음. 바닥 충격음.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요 용어서라는 나오지 않고요. 요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을 한다. 인정합니다. 인정할 것인데 인정을 딱 얻으면요. 얻으면 5년간 요것이 유효하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할 때 3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계속 유효기간이 갱신될 수 있다. 간단합니다. 그냥 바닥 충격 성능 등급 인정을 받으면 5년간 유효하고 3년 기간 동안 3년 동안 계속 갱신이 이루어진다. 5년 3년만 기억하십시오. 5년 3년 기억하시고 그 옆에 2번 별표 하십시오. 별표 장수명주택 나올 수 있습니다. 장수명주택은 중요합니다. 장수명주택은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수명주택 중요합니다. 오래 쓴다. 그죠? 오래 쓴다. 오래 쓸 수 있는 주택. 장수명. 오래 갈 수 있는 주택으로 건설을 당연히 하겠죠. 장수명주택입니다. 장수명주택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성능 등급이 있다. 성능 등급이 있어요. 있는데요. 이 장수명주택의 어휘는 오래 쓴다 했어요. 오래 쓰니까 내구성을 갖출 것이고 오래 쓰면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가변할까 내버려 바꾼다. 가변성이 있으면 더더욱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가변이 쉬우려면요. 수리 용이성. 수리가 용이하다 해서 요 세 가지 어떤 성격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내구성을 갖추고 가변성도 있고 또 내부에 관한 수리 용이성이 있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형태를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요것이 최우수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등급이 있고요. 양호 등급이 있고 일반 등급이 있다. 네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있어요. 일반 등급 요 이상은 최소한 얻어야 100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일 때는요.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하려면 최하 등급은 얻어야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있고요. 얻어보니까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혜택 특혜 줘요.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 크기 규모인데 이것을요 15% 더 줍니다. 그래서 100분의 115%까지 집계하는 혜택을 줄 수가 있다 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100분의 115% 보통 건물이 이만치 올라간다 하면 요 등급을 최우수 등을 얻으면 조금 더 올라간다. 더 올라서 더 분양 수익을 더 올리게 해준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최우수나 우수 등급 이상을 얻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한해서 100분의 115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통째로 딱 외우세요. 그 다음에요. 공업화 주택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업화 주택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조립식 아파트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등급을 인정을 딱 해주면 이것도 인정 유효기간이 5년이다. 요 기억하시고요. 인정을 딱 받으면 요 인정 받은 주택의 착공 착수네요. 요 착수는 1년 안에 해야 된다. 하지 못하면 요 인정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착수는 1년.
요 설계 도면에 대해서 인정을 딱 받으면 1년 내에 착수해라. 못하면 인정 취소. 또 유효기간은 5년까지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5년, 1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착수는 1년, 착수 1년 안에 못하면 인정 취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체크 하나 더 적어 놓으십시오. 또 이렇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는요.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보시는데 장수맹 주택은 반드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징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5번이죠. 주택건설 촉진 대책은 꼭 시험에 하나 이상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건설을 좋아주는 촉진 대책이 있다. 꼭 시험에 나올 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 대책. 촉진 대책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건설 촉진하겠다. 촉진 대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주택 땅 짓는 땅 대지죠. 이 대지입니다. 대지가 참 좋은 것에 딱 보인다. 이것을 확보해야 돼요. 확보하는데 알박기가 있다. 확보가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면요, 확보를 위해서 이 대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영구적으로 임차한 데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기도 한다랍니다. 하고요, 공사할 때 이 좁은 부지가 별로 안 큽니다. 안 크다 보니까 이 인근에 있는 타인 토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비어 있는 타인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요, 이 사업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또 출입도 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해물 제거도 하면 편리할 것이고 또 빌려서는데 안 빌려준다. 그러면 강제로 빌려준다 해서요. 영구적으로 빌려준다 사용. 몇 년만 빌려준다. 강제적으로 일시간 옆에 땅을 빌려 강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권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입니다. 그냥 사용하면 영구 임차권 획득. 그냥 일시 사용하면 몇 년만 강제로 빌려 쓰게 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요러한 권리가 발생을 하려면 다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은 알 필요 없어요. 요 법상에 사업 인정으로 간주될 때만 이런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다른 특별법 있는 사업 인정, 다른 공익 사업을 위한 법률이란 다른 특별법에 공익 사업 인정이 되어지면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발생이 주택법은요.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얻었을 때는요, 이런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민간 사업자한테는 이런 권리를 절대로 안 줍니다. 안 주고요. 요런 두 권리는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중에서 국지토지, 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이 사업자들한테만 주는데, 큰 평수는 안 줍니다. 작은 평수에서 요들이 국민주택 85 이하짜리 국민주택 건설할 때만 이런 지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 건설 현장이면 요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고 인근 땅을 빌려 쓰게 하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요 권리의 발생은요, 요 사업자들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가 되어서 대지 뺏을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 그래서 요걸 다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갈로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간선시설 요것을 설치를 해서 또 혜택을 주기도 한다랍니다. 간선시설을 배웠습니다. 주택단지가 딱 나올 때는요, 이 단지의 이용을 위해서 단지 안에 보시면 이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단지 안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단지 안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이 필요합니다. 요것들이 뭐냐? 단지에 꼭 필요한 기관시설이라 부릅니다. 요것들이 이용되려면 단지 밖에 있는 같은 동종기관시설과 중간에 붙어야 된다. 연결돼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부를 때 우리가 간선시설이 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뭡니까? 가스통신지역난방은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이것은 요 단지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단지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주택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사업자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건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요 주택 건설 현장이 10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이라든지 또는요, 요 대지의 넓이가 16,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어떤 대지 넓이가 딱 나올 때는요, 대신 누가 설치를 해줍니다. 누구냐 하니까요,
도로와 수도 설치는 해당 대전시에서 즉 해당 그 지방자치가 설치를 딱 해줍니다. 해주고요. 요 전기는 한국전력, 가스는 지역가스공사들, 또 통신은 KT, 또 지역난방공사란 그 사업자, 이 시설 공급자들이 나중에 돈을 다 받아 뭐 그러니까 이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공자들이 해주는데요. 요 보세요. 요것들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죠. 필요 없어. 입주할 때까지 필요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필요하죠. 입주할 때 받는 검사가 뭡니까? 사용검사. 요 사용검사, 입주할 때 받는 요 사용검사일까지 설치가 되면 됩니다. 되면 돼요. 그래서 사용검사일까지 요들이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딱 해줘요. 해줍니다. 해주면서 설치할 비용도, 비용마저도 요들이 비용을 딱 투입해서 설치를 딱 해주면 굉장히 사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이게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대전시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돈이 없는 지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 수도 설치 비용, 지방자치단체 설치 업무가 준 요 설치 비용 일대 안에서는요. 국가에서 도로 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 돈이 없는 지방을 위해서 설치 비용의 50%까지 보조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용검사 입주할 때까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설치를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요. 일단 입주를 받는 사업자가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입주를 받는 사업자가 많이 급하니까 해당 사업자가 이런 사업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해당 주택건설한 사업 주체가 직접 업자를 불러와서 자기들 비용을 먼저 투입해서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해야 돼. 한 다음에 요 돈은 원래 자기들이 낼 돈이 아니야. 요 비용을 달라. 비용 상환 요구합니다. 요거. 이 요구하면요. 설 사용 검사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시간 딱 정해서 설치 비용 상환 계약 요 체결해서 설치 비용을 상환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면 건설이 쉬워진다. 요 혜택 받는 요 규모의 주택 단지 기억하시고 요 설치 업무자도 다 기억하시고 요 통치를 딱 외워주세요. 처음에 아주 잘 나왔던 사항입니다. 간선 시설에 관한 설치 혜택을 주면서 건설 촉진한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관로 4번 또 참 중요합니다. 4번 또 시험에 두 번 나왔었습니다. 국가들이 땅을 뺏어 갑니다. 빌렸습니다. 또 반면 반대입니다. 반대.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다랍니다. 또 요 공공단체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처분을 할 때 보시면 주택사업자들 중에 몇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냐니까요? 첫 번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할 땅이 필요할 때 우선 땅을 팔아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아닙니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요 주택이 단지 안에서 50% 이상 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민간 공공 안 묶고요. 85 이하짜리가 단지 내 반 이상 되는 모든 사업 현장일 때 요구하면 이 땅을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땅을 팔죠? 팔 때 시가로 팝니까? 아닙니다. 자기네가 매긴 금액 있죠? 공시가 싸게 줍니다. 그러면 이 땅을 바로 전매치면요. 큰 차이 발생합니다. 전매 못하면 못해요. 대신요. 이렇게 매각하면 매각한 날부터 2년 안에 해당 주합 아파트와 요 사이즈 아파트를요. 착수의 업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착수를 안 해. 다시 판매한다. 뺏어갑니다. 판매한다. 또는요. 임대이면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팔 때는요. 환매 특약 등기 붙여서 팝니다. 그래서 요 구기지능을 매각할 때 우선 매수자들 규모 요 기억하시고요. 2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 못하면 환매한다. 간단한 상용시면 참 잘 들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또 보십니다. 그 다음에 5번 요 문제도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번 시험에 채비지. 자, 여러분들, 그, 개발 사업 할 때요. 개발 사업 할 때란 말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에 보시면 수용 방식. 이건요, 어떤 곳에 개발할 때 땅을 뺏어서 하는 사업이다. 수용, 있어요, 수용. 근데요, 어떤 곳은요, 환지한다. 환지 방식의 사업을 또 합니다. 해요. 환지할 때입니다. 옛날에 없던, 논밖에 없던 이런 식의 땅을요, 멋지게 개발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요, 할 때, 요쪽 지역에 도로 생기고요, 공원 생기고 학교가 막 생겨. 이 땅들을 사올 수는 없어요.
요 땅 환지할 때도 자기 이전 땅, 요 땅은 반입니다. 반 정도 띄워줍니다. 반 띄워가지고 도로 만들고 다 합니다. 또 공사 비용 충당을 위해서 요쪽 일부 땅에다가요 채 비진한 땅을 확보를 합니다. 이 땅은 뭐냐 비용 충당을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됩니다. 팔 아파 단위로 팝니다. 팔아야 돼. 이 땅이 보니까 좋은 개발 지역 안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채무제에 대해서요. 앞으로 장차 국민주택 건설할 모든 사업자들이 일단 용지 땅 확보를 위해서 이 땅을요 매각을 요구합니다. 국민주택 사업장의 용지 필요한 모든 사업자가 다 신청합니다. 그러면 채무제 전체에서 50% 이것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땅에 대해서요 경쟁 입찰 붙여서 매각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근데 만약에요 신청한 업체가 한 개 업체이면 수의 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요 앞선 시험에 채비지스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매각금입니다. 매각금액은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도요 아주 좋은 목적이면 조성 원가로 거의 원가로 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냐 아니까요 60 이하 예, 어떤 저기 국민주택을 지켜라. 또 85 이하의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이면 조성 원가로 땅을 팔 수도 있다 기도합니다. 원칙은 감정평가액인데 요 두 가지 목적은 조성 원가로 땅을 공급도 할 수가 있다. 경쟁 입찰의 원칙인데 업체가 한 개이면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땅이 뭐냐 채무지다. 채무지 50%까지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뜨는 사항입니다. 그 문장이 딱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 보세요. 6번 딱 보시면 이 말입니다. 국가라든지 토지주택공사가 지방에서요 주택사업을 딱 합니다. 하면서 이 땅을 팔지요. 라고 매수 청구를 하거나 또는요 이 땅에서 강제 토지 수용합니다. 수용 보상 절차를 딱 밟습니다. 밟아요. 이럴 때 참 희한한 거죠. 중앙에서 나와서 자 땅을 파세요. 그러니까 거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에 있는 거죠. 만약에 지방에 저기 청주시청 공무원이 가서 어르신 땅 팔죠. 하면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러한 매수업들은요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전부 다 위탁을 합니다. 위탁 하면 지방에서 가서 어르신 땅 팔죠 라고 해결을 다 해줍니다. 해줘.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요 금액의 2%에 대해서는요 수수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큰 사업장이죠. 동탄 지역의 토지 매수 금액이요 수용 금액이 총 한 4조 원인가 보죠. 4조 원 화성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4조 원의 2%면요 얼마입니까? 800억을 화성시가 먹습니다. 개발해서 돈 받고 수익을 하고 이거 매수해서 돈 받아먹죠. 화성시는 가만 앉아서 몇천억을 주워먹지 않습니까? 동탄은요 국가사업이죠. 화성시는 앉아가지고 그런 혜택을 다 받죠. 세금 혜택도 받고 이 매수 금액도 다 일부 지급받고 그 진짜 그 완전 뭔가 그런 답이 생깁니다. 그것이 6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자 13번 가보세요. 13번 그래서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자 100호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한다. 간선시설 설치 설명입니다. 설명에서 무엇이냐. 1번 전기통신가스 지역 난방은 해당 지역에 그 사업자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번점 맞습니다. 이번에 도로 상수도는요 지방자치가 설치해준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사업지역에 난방업자가 설치를 못할 사항이다 라 하면요 해당 사업자가 지가 먼저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아니죠. 3번 X죠. 해당 사업주가 그들이 먼저 설치한 다음에 비용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간선시설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검사까지 설치합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설치비용은요 설치자들이 부담합니다. 원칙인데 도로 상수도일 때는 국가에서 50%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그래서 3번만 X네요. 보시고요. 자 14번 봅니다. 토지의 수용 등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요 토지의 수용 등은 국지 토지인 공사업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또 목적도 주택 국민 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또요 토지 등을 수용하는 그 절차는요 2번 말고도 공익사업법을 따른다 했습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4번에 공익사업법에 있는 그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시점은요. 이 법에서는요. 주택사업자 등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때다. 사업계획 승인 이것을 얻었을 때 사업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이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이때입니다. 수용보상, 수용보상의 재결 신청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 재결 신청은 해당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천천히 해서 요 해당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천천히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지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보세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또 뭐네요. 1번 국가나 지방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등을 50% 이상 짓는 사업자한테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갑니다. 2번에 자 사업자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다 할 때 채비지 50%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채비지 매각에 관한 사항이었죠. 50% 요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이면 이 채비지 양도가는요 조성원가 아니죠. 원래 원칙은 감정평가액이 원칙인데 어떠할 때 조성원가를 할 수 있다. 원칙은 감정평가액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지문이 X네요. 4번 보시면 지방공사인 사업자들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강제토지 수용을 할 수 있다. 예, 맞는 편이죠. 보시고요. 그럼 국가 등이 사업을 할 때 손실보상이나 매수업무를 지방장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을 할 때 조성된 채비지 활용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업자는요, 국민주택 용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는요,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채비지는 그 하나의 단지 규모로 땅을 팝니다. 그래서 단지급 사업을 할 자한테만 이 채비지를 판다는 말이 요,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지를 위한 계획수집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그 환지 계획수에 하나의 단지로 정한다. 이건 단지급 규모 되는 자한테 땅을 판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서 했다 아니고 단지급 규모가 되는 그 채비지 요구할 때만 땅을 팔아준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3번 보시면요. 채비지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신청 업체가 한 개이면요. 수익 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업체가 한 개이면 수익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채비지 매각은 총 면적의 50%에서만 할 수 있다 해서 4번도 맞고요. 채비지 양도가는 감정 평가액이 원칙이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18번 상참 시험에 꼭 나온다 했었죠. 18번에 장 수명 주택 내구성 갖추고 수리 용이선 또 가변 승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합니다. 1번 그 이게 나왔습니다. 자 내구성 갖추고 또 가변 승 갖추고 수리 용이선 갖추고 수만 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질문이 엑서죠. 장수명 주택에서요 그 최하 1만 등급 이상 인증받아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1000세대 이상일 때부터죠. 그래서 2번이 X가 된다 보시고요. 3번에 장수명 주택 등급 인증을 받으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4번 보시면 등급 인증을 딱 받으면 중에서도 예, 우수나 거기 최우수 등을 받으면 이제 밑에 5번까지 이어서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한해서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했습니다. 네, 4번 상입니다. 4번요. 4번 여기입니다. 이 장수면책 등급을 인증을 딱 받으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우수 등급 이상을 딱 받으면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혜택을 딱 주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것이 높이장과 건폐율과 용적률을요 대통령령이 전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0을 딱 보니까 0에서는요 실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한해서만 100분의 115까지 완화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15가 나올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 또 그것이 안 나올 때는 높이장과 건폐율과 용적률 다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상세하게 완화되는 실제적인 사항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100분의 115까지 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17번의 기타 사항 몇 가지 관심할 때 나온 사항입니다. 근데 몇 개 봅니다.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에서 몇 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몇 개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할 때 하겠지만 간단하게 예, 복습 겸 해서 한번 살짝 하겠습니다. 몇 개만 하면 몇 개만 다 하지 않고요. 이런 시험에 실무자 꼭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단지 내 소음, 이 소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음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택 단지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도시입니다. 도시 지역 등 내에서 나올 때란 말입니다. 이 주택 건물이 5층입니다. 5층.
5층까지 이하 부분들은요, 이 창문을 열고 측정한 소음도에서 실외입니다. 실외, 실외 소음 기준 해가지고 창문을 열거나 나와서 측정한 것이 65dB면 된다. 그래서 산재가 딱 넣을 때 보시면요, 요 5층까지, 5층이요, 5층, 5층까지 이하는요, 창문 연 열고 측정 소음도가 65dB 안 되게 뭐 방음벽이라든지 또 나무를 이렇게 신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요, 6층 이상입니다. 6층 이상 부분은요, 창문 닫고 실내 소음도입니다. 실내 소음도입니다. 창문을 닫고 나서 실내에서 소음을 측정합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45dB 이하가 되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5층 이하는 실외 소음도 65dB만,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 45dB 이하가 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요. 자, 그것이 그렇죠? 사업계 승인권자는 사업계 승인할 때 보시면요. 고속도로 국도에서 300m 안에 단지가 나오거나 또는요, 일반 국도에서 150m 안에 단지가 나올 때는요, 요 승인 전에 보시면 해당 지역에 있는 도로관리청입니다.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소음 방지 대책을 협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국도에서 300m, 일반 국도에서 150m 안에 단지 건설이 딱 되어진다 할 때는요, 요 단지에 사업계획 승인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도로관리청과 소음 방지 대책을 협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또 권리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대 시설 기준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단지 안에 도로 설치합니다. 단지 안에 도로를 설치합니다. 할 때 조건이 또 붙죠. 단지 내 도로의 조건은 뭐냐? 일단 기본 폭입니다. 기본 넓이가 7m 이상 폭이 필요합니다. 여기는요, 보도 인도가 1.5m 이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합쳐서 7m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단지 내 도로 요 설계할 때 단지 내에서는요, 시소입니다. 시소 20km 이하가 되게 한다 하기 위해서 이제 유선형으로 설계하든지 또는요, 요철 포장을 하든지 또는요, 과적방위 턱을 산다랍니다. 그래서 유선형 도로 설계를 해서 또는요, 요철 포장을 설치해서 또는요, 과적방위 턱을 사가지고 시속 20km 이하가 되게 한다랍니다. 그러면서요, 넘깁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나올 때입니다. 나올 때는요, 요 단지 내 도로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보시면 애들 상합차죠. 상합차, 어린이들 상합차 정류장 요것을 단지 내에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인근입니다. 요 인근에 보시면 한 개 이상의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요것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관리사무실입니다. 요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이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요, 50세대 이상 될 때부터 설치합니다. 할 때 최소한 기본 보시면 10제곱미터 이상인 필요합니다. 그런데 50세대를 초과합니다. 초과할 때는요, 기본 어떤 10제곱미터는 차지를 한 상태에서 초과되는 세수 세대수 곱하기 0.05m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지가 1050이다 합니다. 그럼 기본 50에 기본 10을 차지하고요. 또 초과 1000 곱하기 0.05 하면요, 공 두 개 딱딱딱 이렇게 지우시면 60 나옵니다. 두 개 합하면 70이 필요하다란 말입니다. 또요. 50이 나오고 60이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또 요 한 것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굳이 100 초과되게 되지만 굳이 초과 안 하고 100만 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참 많지만 자, 복리입니다. 복리 참 중요하죠. 복리가 지금 나옵니다. 복리는요 일단은 면적입니다. 면적이 일단 총량을 먼저 확보합니다. 확보를 한 다음에 이것을요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는 것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총량 면적입니다. 총량 면적을 먼저 확보합니다. 확보해요. 한다. 이때 보시면요, 요 단지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 되어지면요, 단지 세대수 곱하기 2.5제곱미터 이상의 최소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요. 1000세대 이상이 딱 되어지면 기본 500을 먼저 배정하고 나서 세대수 곱하기 2제곱미터 이상의 최소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딱 해보시면 만약에 요 단지가 800세대다. 800세대. 같으면, 같으면 곱하기 그냥 2.5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가 1500, 1500이면 기본 500을 차지하고 나서 1500 곱하기 2 하니까 3000, 3000 플러스 500 하니까 3500 이상의 최소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지금 나옵니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우선적 배정 시설. 이걸 딱 보시면 보시면 첫 번째 점자 150세대 이상이 딱 되어지면 경로당 설치할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300세대 이상이다 할 때는요. 요 두 가지 경로당 놀이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요것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500세대 이상이 딱 되어지면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이것뿐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운동 시설 요 두 개 추가해서 요거 먼저 우선 설치한 다음에 기타 나머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최소 총량 면적하고 우선 설치 기준 반드시 외워주세요. 관리 실무는 꼭 나옵니다. 법규는 안 나와도. 그래서 실무에 나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17번 딱 보시면요. 자, 뭐 1번, 2번, 3번 설명이 딱 되었고요. 또 3번 맞고 4번 보시면 300 이상이면 경로당 놀이터 뭡니까? 어린이집이죠. 해서 4번 점이 X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17번은 꼭 반드시 1, 2, 3, 4번 다 파악해서 외워두십시오. 우리 실무는 꼭 나옵니다. 법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도 실무에서 보실 상인 드립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이제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에 주택의 공급과 자금, 이제 공급편이 등장을 합니다. 분양, 입주, 바로 자금, 입주한 모집이라는 상태입니다. 이제 건설 말고 분양 칠 때도 요 절차를 밟습니다. 힘들어 하시니까 지금 간단히 또 5분만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5분 쉬겠습니다.